제조업과 같은 산업 전반에 주요하게 쓰이는 원자재인 폐구리 수만 톤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폐구리를 고철이라고 속여 수출하고 또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는데 환체기수법으로 차액 3,700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윤호 기자입니다. 중국으로 갈 예정이던 수출용 화물 컨테이너. 세관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커다란 포대자루마다 폐구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건 구리산이네, 구리산. 꽈배기라고 하는 상품인가 보다. 아까 그거랑 다르게 생겼네요. 비철금속 도매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만 8천 톤, 5,553억 원 상당의 폐구리를 고철로 위장해 수출했습니다. 또 상당수는 수출 가격을 낮게 신고했는데 가상 자산인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그 차액인 3,743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다운 계약서를 쓰듯 가격을 대폭 낮춰 신고했습니다. 실제 폐구리 가격의 5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작한 겁니다. 이들이 폐구리를 밀수출한 중국에서는 인프라 건설 등으로 구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구리를 싹쓸이하듯 매입하는 상황.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 중 세 곳의 실제 운영자가 중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쪽 수입업자들이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마 국내로 진출을 했고 현금을 들고 와서 좀 더 높은 값으로 구리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국내 업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8개 업체 대표와 직원, 화물 운송 주선 업체 직원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